안녕하세요. 유튜브 우리 트위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다크소울처럼 굉장히 핫한 게임이죠. 일본판 다크소울 인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시청하면서 200명씩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타 버전이지만 상당히 길어요. 스토리를 하루 정도 다 즐길 수 있어요. 뭐지? 뭔가 굉장히 판타지스러워. 뒤쪽에 무슨 도깨비도 보이네. 뉴 게임 갑시다. 본 타이틀은 개발 중인 버전으로 제품판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안 살 거니까. 데모판이 무슨 24시간짜리가 나와. 누가 사겠어? 누가 이거만 즐기지 누가 본편을 사겠냐고. 처음 플레이하는 분은 튜토리얼 미션부터 오케이. 수행장은 사무라이가 단련하는 곳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무라이가 실력을 갖고 닦으면서 함께 절차 탕마해온 도장에 있는 사무라이들의 사념이 깊게 배어있다. 어? 이런 배경에 시작하는 게임 하나 있는데. 으이야앙앙앙 매문기. 아, 부엉제 감사합니다. 푸엉이님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2천원 받다니 대모를 사지도 않았는데 게임 개되게. 약간 용과 뭐냐, 용의 남자 그 게임이랑 좀 비슷하네. 용과 가치인가? 어. 목적지는 화면 오른쪽 위에 컴퍼스에 표시된다. 여기구만. 아니, 시작부터 목검이 아닌 진검을? 좋았어. 난 여기 사범이었어. 암리타의 뭐죠? 저 기억. 스테이터스. 메뉴에서 무기 장비 가능. 장비. 근접 무기. 목검. 아, 뭐야, 목검이네. 아, 미친. 목검이었네. 암리타의 기억. 스테이터스 메뉴. 여기는 이제 도움말 같은 거네. 다음 튜토리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죠 이 불씨는? 어? 타토뿔 같은 건가? 아, 그냥 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나 보다. 기억을 얻었나 봐. 네모가 빠른 공격, 세모가 강한 공격이다. 빠른 공격은 동작이 빠르면 기력 소모량도 적고, 강한 공격은 위력은 강하지만 기력 소모가 크다. 기력이 소진되면 회복될 때까지 스태미너의 원리죠. 뭐야, 야야, 뭐 시작부터 나와. 놀래라. 헛! 잠깐만, 야, 다크소울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락곤 없어? 아, 락곤 되네. 자, 상대가 한번 들어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근데 튜토리얼에서 안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개패드칩 해줍니다. 어. 헛. 헛. 아주 키가 같진 않네, 다크소울이랑. 로꾼. 이건 뭐 방금 한 거니까, 내가. 했죠? 뭐 죽이라는 거냐? 로꾼 했는데 뭐 더 이상이 그게 없다? 어쩔. 풀었다 했다, 풀었다 했다, 풀었다 했다, 풀었다 했다, 공격했다. 어, 오케이.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합시다. 은근 그래픽 안 좋은 것 같으면서 약간 분위기 좋아. 가드, 어, 회피. 들어와. 오케이. 들어와. 해주고. 이거 뒤잡되나? 이 게임? 뒤잡되나 한번 해볼까? 들어와봐. 넓은 데로 이동하고요. 뒤잡을 노려봅시다. 어, 방금 뒤잡되는 것 같았는데 안 되네요. 계속 한번 해보자, 애들 뒤잡되는지. 뒤잡이 없는 것 같다? 어.
아, 막 가드를 한번 하라는 건가? 부딪히라는 건가? 들어와 봐. 계속 나와 애들이.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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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세 변경. 상단 자세. 우와, 뭐야? 중단 자세 뭐지? 이런 건 처음 보네. 상단 자세는 공격이 좋고 위력이 강한 기술을 시전할 수 있습니다. 중단 자세는 방어에 좋고 공격 범위가 넓은 기술이 많아 컨트롤하기 편하다. 하단 자세는 회피에 좋고 기력 소비가 적은 편이며 동작의 허점도 적다.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느낌인데? 상단, 중단, 하단 자세 잡고 가드. 자세를 잡는 게. 아, 지금이 상단 자세거든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일단은 상단 자세만. 헛! 헛!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세 알려주겠다, 아마. 아니요, 킨지 지금 켰습니다. 혹시 뭐 사기 자세 있냐? 사기 포지션 있어? 하단 자세. 하단 자세입니다. 하단 자세. 하단 자세고요.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별로 하단 자세의 차이를 잘못 느끼겠는데? 조금 나긴 나는데. 아, 이건 뭐 요런 것도 있네. 이게 뽑는 거 이거. 일단은 중단 쪽에다 놓고 하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중단 기술. 그리고 상단 기술. 상단은 약 공격을 날려도 굉장히 그큰 모션이 나가. 스태미너 소비라든지 느려. 하단은 빠르네. 약간 공속 조절한다라고 보는 개념으로 가면 되겠는데? 어우, 야. 중단 자세. 자, 들어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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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구만. 잔심. 공격 후 주위에 파란 빛이 모여들 때 R1을 누르면 잔심을 실행하며 기력이 회복된다. 회복량은 타이밍에 따라 변화하며 최대 회복량은 기력 게이지에 표시된다. 공격 후 주위에 파란 빛이 모여들 때 R1을 누르라고? 영상 재생. 뭐야 이거? 탁탁탁 때려서 기를 모으는 거야? 어? 자기가 그냥 때리면 저거 뭐야? 아, 그거네. 이걸 쓰면서 떨어졌던 기력을 모을 수 있는 거네. 그러네. 아, 뭔지 알았네.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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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닥스보다 만만치 않겠는데? 이게 보스랑 싸울 때 이런 게안 돼. 보스랑 싸울 때는 한번 타이밍 나오면은 주로 체력을 먹던지, 혹은 가드를 하던지 아니면 스태미너를 채워야 되는데 뭐 이것도 괜찮긴 하겠다만. 아, 나 이렇게 못해. 헛! 영계와 영계. 뭐야 이거? 영계와 영계 정화, 영계, 요괴 타입의 적들이 만들어내는 특수한 공간. 아, 영계 범위 내에서는 인간의 기력 회복 속도가 크게 느려지고, 영계 범위 내에 있는 요괴는 특수한 효과를 발동한다. 아, 그러니까 장판 깔기, 저기 가면 안 되는 거야. 영계 정화, 영계 범위 내에서 잔심으로 기력 회복을 최대 효과를 얻는다. 잔심으로 기력 회복의 최대 효과는 영계 정화를 실행하면 주위에 영계를 없앨 수 있다.
아, 오케이. 이러고 있을 때, 내가 가가지고, 탁, 탁, 탁 때리면서 그래도 기력 회복을 하면, 아, 뭔 말인지 알았네. 이래서 기력 회복을 알려줬구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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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러면 장판이 풀린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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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나아가기. 미션에서 나와서 거점으로 돌아갑니까? 오케이. 오, 손 봐. 차크라 충전하는 것 봐. 미션 달성. 액션 기본 조작. 튜토리얼 내용은 스테이터스 뉴 암리타의 기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야, 이름이 윌리엄이야? 생긴 거는 게롤트처럼 생겨가지고. 수행장이 열렸대요. 메인 미션, 귀신이 사는 섬. 아, 거점. 딱 거점 가면 뭐, 수행장이랑, 신사. 아. 수호령 변경. 빙의된 수호령을 변경합니다. 걔 샤먼킹 냄새. 방어력, 근접 공격력. 지금 뭐 카토밖에 없네요. 이건 뭐야? 이소나대, 방어의 가호, 지속 시간, 내구력, 행동력 올라가고. 다이바 와시. 이걸 두 개를 쓸수 있는 것 같지 않니? 카토. 어디서 봐. 아, 이러면 한 개밖에 안 되는구나. 한 개만 되네.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게이지 회복 이거 중요한 것 같고, 기본적인 걸 합시다. 능력 개화. 능력 개화에 필요한 암리타 250. 이거는 암리타를 모아서 뭐 이제 레벨업 하고 이런 거죠. 화박녀 역할을 하네. 복납. 아이템을 복납하여 암리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옷검. 복납이라는 게 뭐야? 판다라는 거냐? 결정하면 어떻게 돼? 복납한다. 아. 그냥 파는 거야? 팔아서 암리타를 얻어서 그 암리타를 소비해서 이제 그 능력치를 얻을 수 있는 소울로 쓸수 있는 거죠? 자, 메인 미션 귀신에서 사는 섬 미션 레벨 5 가봅시다. 여기 말고는 없잖아. 총탄을 준다는데? 미친, 총을 쓸수 있는 게임이었어? 때는 1600년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에 윌리엄은 오랜 항해 끝에 동쪽 끝 황금의 나라 지팡그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 땅은 죽음과 괴이함으로 가득했다. 규슈 분고국 우스키 근처에 위치한 작은 섬, 구로시마 평지가 적고 해변 바로 근처에 작은 산지가 있다. 이거 실제인가요? 해변 옆으로 어촌이 펼쳐져 있고, 산의 경사면을 개간한 농지도 적게나마 존재한다. 마을 사람들의 생활은 소박하지만 산지 정상에 세워진 촌장의 집은 작은 섬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 크기가 호화롭다. 이거 그거 아니야? 이끼 아니야? 영화 이끼 아니야? 느낌이 딱 영화 이끼인데. 여기서 말하는 대항해 시대라는 게 그건가 본데. 그 이제 물고기 잡고 그런 바다의 업이 발전했던 시대를 말하는 것 같네. 실제로 일본에서는 거의 해전이 없다 하더라고요. 거의 배들이 빠르기만 하고 해전은 거의 안 한다 하더라고. 그냥 땅에서 무쌍한다던데? 암리타?
원피스 찾으러 옴. K초 5년 우스키. 얘들아, 우리들 또 어떻게 할 기다? 나니모카모 奪われちまった. 뺏겨 버렸어. 비젠된 우치 카타나? 카타나? 자, 이거는 딱 봐도 그렇죠? 거미야. 공격 성능이 뭐야? 두 배 더 좋은데? 35에서 73%가 돼버리는데? 73이 돼버리네. 이거 무조건이다. 아, 이렇게 두 개 넣을 수 있나봐. 뭐 목검 필요 있어? 오케이. 진짜 참배라니. 꺼지세요. 아, 안돼 안돼, 이거 하면 안돼! 안돼! 안돼? 아, 미친. 나그네 소환은 뭐야? 아, 새로운 현재 잔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이거 멀티야. 이건 멀티야. 세 개 있는 거냐? 이건 지금 하면 안 되지. 아, 이 미친, 이거라면 안 되는데. 진짜 개인적으로도 진짜 일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저런 거는 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지? 자, 들어와봐. 자, 일단은 뭐 회피로 한번. 어? 이건 구르기가 없네? 게임이? 헛! 오, 야, 근데 이게 체력이 많아 얘? 생각보다 잡몹인데 체력 상당히 많네. 오케이, 마따이 이겼고. 뒷모습 진짜 리얼 게롤트다. 정말 이 복장 느낌도 비슷하네요. 이득? 이제 게롤트 같지 않을 것 같은데? 셔츠 몽통. 좀 의상이 변하네. 더 게롤트 같네. 이때까지 야 미친 방어력 1짜리 썼어. 부츠 이것도 1짜리야. 전혀 없어. 면역 자체가 아예 제로야. 이거 스톤 면역, 땅 면역. 좋아. 이건 뭐야? 작은 영석 암리타 100을 얻을 수 있다. 아, 이거는 소울이죠? 영혼 소울 전사들의. 귀환할 수 있네. 선약은 이거는 치료약이네. 기본적으로 지금 선약이 장착이 돼있네. 저씨 먹는거 괜히 눌렀다가 먹을거 같으니까 일단 지금 누르지 맙시다. 뭐 파밍할 데 없잖아? 집이면 갑자기 막 부서지거나 그런 거 안 되잖아? 잠깐만, 저거 핫도뿔인가? 핫도뿔 냄새? 사주경계. 피의 칼무덤. 파도타는 이스케 레벨 3 뭐야? 죽음의 광인가 점투? 야, 이거 잠깐만. 이거 핫도뿔이 아니야? 이거 싸우는 건데? 야, 잠깐만. 가만있어 봐. 그래서 무기를 보니까 딱 얘가 움직임이 굉장히 커 보이죠?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상대 스태미나도 볼 수 있네. 개좋네 게임. 끝. 오케이, 마따이. 아, 이걸 또 이런 식으로 템을 주는구나.
웬만하면 먹어야겠네. 웬만하면 먹어야겠네. 머리 방어구. 아이 미친. 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라도 씁시다. 방어력 3이 아까 지금 아쉬울 때예요. 아 이건 쓰레기네요. 어 팔아버리죠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해적템을 먹었네. 지금 시작했어. 지금 어려우면 안 되지. 어? 잠깐만 뒤를 보고 있다. 일본스럽다. 내 적은 내가 쓰러뜨려야. 어 잠깐만 왜 돌이 나왔을까? 야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느낌이 돌 딱 써가지고 유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이렇게 바로 던 조짐. 아 좋게 조짐. 일로 이쪽으로 던져. 이쪽으로 던져. 뭐야 아 돌 아까워. 아 돌 아까워 이씨. 돌을 개 멀리다 딱 던. 너무 깊게 생각했다. 헛 방어 파괴. 좋아. 뭐야 죽어 이 자식아 임마 죽어. 야 들어와 일어나. 니가 그렇게 쎄? 니가 그렇게 도끼를 들고 다니니까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헛 그렇지 아주 그냥 엉덩이를 그냥 어? 그냥 찰싹찰싹 그냥 아주 때려달라 하는구나 니가. 뭐야 이거는 뭐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네. 이제 이 마을은 끝이구먼.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가 이 비밀을 파헤쳐주겠어. 아니 어떤 놈이 상자를 열어가네. 세상에나 저기에 분명히 좋은 템이 있었을 텐데 이 자식들이 마을 사람들 이거 다 죽여야 돼.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평생을 바친 템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데는 매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곳이에요. 다 들여내면서 갑니다. 자 오른쪽에 뭔가 템이 있죠? 이걸 먹었을 때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다 봅니다. 다들 자 저기서 뒤에서 창병이 있어. 창병이 이거 봐 이거 있는 동안에 이것도 봐봐 자세변경. 뭐 자세변경 뭐 굳이 안해도 되는데 상단공격으로 갑시다. 아니야 하단공격으로 가가지고 얘 한번 피해주고 개빠르게 어때 이런 창을 들고 있는 놈은 한번 휘두르면 스태미너 소비 크기 때문에. 가자 창 줬으면 좋았을텐데. 뭐야 이것도 이거는 또 저거냐? 싸우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대기 쓴다 까고 있네 저것도. 다 보이는데 저걸 매복이라 하고 있는 거야 저건? 들어와. 어 뭐야? 자 지금 공격 패턴을 좀 바꿔야겠어요. 빠져주고요. X를 연속 두 번 누르니까 구르는구나. 들어와. 아 미친. 우와 나 체력 단 거 봐 미친. 아니 체력 단 거 개우졌네. 살았잖아 일어나 이 자식아. 와 체력 단 거 미쳤는데. 와 이거 잘못하면 죽겠는데 이거. 체력 개우지게 나네. 어! 수야리 좋아. 스킬 포인트를 획득했대. 오케이 보자. 스킬
스킬 습득, 칼 스킬, 이도 스킬. 아 이건 뭐야, 검이 두 자루인가 보네. 쌍검, 창 스킬, 도끼 스킬. 일단은 나는 창 쪽으로 한번 봅시다. 기력이 난 상대에게 파고들어 강력한 일격을 가한다. 오케이, 지금 이건 있는 거고요. 아 영상도 있네요. 아 우와, 이건 뭐지? 아 이건 뭐 알고 있는 거고. 어? 자세가 찌르는 자세인데? 잔심이 성립됐을 때 다른 자세를 바꾸면 기록 회복량이 늘어난다. 아 이건 뭐 이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 다른 자세를 바꾸면 공격 패턴이 바뀌는 거잖아요. 중하단 전용 콤보에 이어지면서 꽂은 창을 축으로 몸을 날려 발차기를 실현한다. 이거 좋아 보인다 이거. 오 뭐야 야 야 이거 전사네. 이거 무쌍 전사였네. 후도도 후도어. 별로 쓸모는 없어 보인다 솔직히. 상단 자세 전용으로 잔심을 최대 기력 회복량을 성공시키면 발동 이어서 시전하는 공격의 데미지가 증가하는 효과가 부여된다. 뭐야 이건 뭐 그냥 이거는 패시브 뭐라 그럴까, 이건 영상이 필요 없는 거. 칼 한번 봅시다. 중하단 전용 콤보에 발차기 기력이 준 데미지 크다. 아 발차기 기력이 주는 데미지 크다. 발차기 버튼이 따로 있는 거구나. 잔심이 성립되었을 때 다른 자세 막 글쎄 야 별로 스킬이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그나마 나아 보이는데 상단 자세 전용으로. 상단 자세? 아 이것도 배울 수 있는 게 있네. 중단 자세. 아 이게 괜찮아 보인다. 이게 괜찮아 보이네. 일단은 이거 보류하는 게, 내가 무기가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무기부터 한번 바꿉시다. 자 근접 무기 두 번째 무기 뭐 데미지는 오지네요. 데미지는 미쳤네. 데미지 차이는 매우 심하네. 아 좋았어. 사람 새끼 돼간다 이제. 좋아. 무기는 어떻게 바꾸는 거지? 무기 바꾸는 거. 아이템 쇼컷. 일단은 창으로 갑시다. 창무기로 갑니다. 자 자 가드에 가면서 이리 와봐. 자 가드하고 있으면 아예 스태미너가 안 차네. 자 지금이야. 잠깐만, 지금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야. 템어. 아, 미친. 와, 나 죽겠다, 이거. 와, 얘한테 깝치다가 뒤지겼는데? 이거는. 바꿔. 중단으로 바꿔. 아 망했다. 얘 좀 세다. 지금이다. 오케이. 아 하단이 별로네. 하단이 별로야. 아 하단이 또 빠르긴 한데 데미지가 또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구만. 아 이거는 뭐 잠깐만, 내가 이거보다 더 멋있는 걸 먹었던 것 같은데. 아 이 미친.
요리사 돼가는데 무슨 해적 요리사 느낌인데 이거 뭐 느낌이 그냥 무기는 칼 쓰자 칼이 나한테 일단은 맞는 것 같고 데미지는 일단 칼 써 칼 쓰고 잠깐만 이건 진짜 소환 못해 지금 이거 소환하면 죽습니다 길잡이 부족 화토불 밑에 뭐 있지 않을까? 여기가 잠깐 왔던 데고 큰일났네 나 체력이 없다 뭐야 어어어어 어 함정 뭐 함정력 봐 함정력 어어어 어 잠깐만 어 이 잠깐만 니들 야 니들 체력 안 다냐? 뭐야 어어어 나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 잠깐만 어디까지 가야 돼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가 야 이거 어디까지 가야 돼 야 이거 이 체력 어어어 어 갈 때까지 갈 때까지 빠져 야 빠져 야 좋아 좋아 김어지! 그는 훌륭한 무사였습니다. 그의 희생은 다시 일어남으로써 태어나게 되는. 어 뭐야 얘는 레벨 6이야 얘 못 이깁니다. 뭔가 아까 좀 다른 느낌 아니냐? 들어와. 근데 확실히 이런 게임은 1회차가 재밌어. 2회차는 무기가 다 좋아가지고 템도 상황이 굉장히 좋아져서 칼무덤 이게 뭐야? 어? 왼쪽에 뭔가 게이지가 올라왔어 세카이노 아니야 세카이노? 지구? 근데 여기 굳이 상대 안해도 되는 지역이거든? 방금 위험했어 빠른 처리 간다 빠른 처리 도끼질 해봐 도끼질 해보세요 간단해 빠른 클리어 여기서 왼쪽에서 딱 애들 딱 나 한 명 나오죠? 저기서 창드네 들어와 그렇게